네, 노트북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고양이는 앞발로 화면을 툭툭 치기도 하고 또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하죠. 그러더니 얼굴을 가까이 대고는요, 화면 속 남성을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노트북 뒤쪽을 살피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아, 저는 감이 옵니다만 왜 저러는 겁니까? 네, 이 고양이가 애타게 쳐다보던 화면 속 남성은 바로 고양이와 함께 지내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할아버지가 하늘로 먼저 떠났고요. 홀로 남은 고양이는 할아버지의 아들이 돌보게 됐던 겁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아들은 혹시 고양이도 아버지를 그리워할까 생전 아버지의 영상을 틀어줬다고 하는데 마치 영상 속 할아버지를 애타게 찾는 듯한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합니다. 아...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마음이 먹먹해진다. 고양이에게도 위로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함께 슬퍼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울고 계세요 지금. 가슴은 아픈데 울진 않았습니다. 아 진짜? 앵커님이 울고 계시죠. 아 샴고양이. 아,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